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더 글로리 1화에서 문동우는 박연진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연진은 꿈은 너네나 갖는 거고 본인은 좋은 직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흐르고 박연진은 스타 기상캐스터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킨 쓰레기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하지만 문동우는 박연진이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박연진이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몰락하고 누가 어떤 계획으로 그녀를 보며 신나게 웃을지 예상해 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박연진의 나쁜 짓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런 박연진의 악행은 그녀를 항상 붙어 다니던 김경란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음기, CCTV 녹화 등등 다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박연진의 심한 욕설, 전재준과의 뜨거운 스킨십, 그리고 혹시나 박연진이 손명호를 죽이는 장면도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모든 기록들을 김경란은 하도영에게 넘깁니다. 하도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죠. 이번에 공개된 스페셜 영상을 보면 파트 2에서 하도영과 박연진은 갈라설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도영은 먼저 박연진 방송사에 광고부터 끊을 것입니다. 2억 2천이란 돈이 날아간 방송사는 이제 더 이상 박연진을 메인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죠. 박연진은 서서히 밀리게 되고 그녀가 주춤한 사이를 틈타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는데요. 바로 박연진의 직장 동료 수미입니다. 수미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 하나를 말했습니다. 진실은 원래 크게 들리는 법이라고 했죠. 큰 복선입니다. 결말에서 박연진의 악행은 뉴스룸에서 공개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 방송 내용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들이어서 한 방에 박연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박연진이 짓밟았던 많은 피해자들의 모든 복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파트 2에서 전개되었으면 하는 스토리를 말씀드려봅니다. 하도영이 광고를 끊었지만 방송국에서는 유명 기상캐스터인 박연진을 한 번에 내치지는 않을 것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수미와 저울질하며 메인 캐스터를 정하는데요. 박연진의 모든 상황을 체크 중이었던 김경란은 살며시 수미에게 접근하여 박연진에게 한방 먹일 계획을 짭니다. 바로 대본 대필에 대한 녹음 파일을 수미에게 전달합니다. 수미는 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박연진은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수미는 메인 캐스터를 차지한 후 박연진을 보고 크게 웃죠. 그런데 김경란이 수미에게 전달할 거면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대본 대필 기록을 전달할까요? 이 작품에서 악당들이 했던 정말 화가 나는 대사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박연진이 대필 작가 슬기에게 여행을 보내주며 했던 말인 푼 돈으로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였습니다. 시청자인 저도 화가 나는데 바로 앞에서 들은 김경란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슬기는 못 들어서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슬기에게 박연진이 좋은 고용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화에서 박연진이 했던 대사를 보면 왜 니들은 지레 겁을 먹니? 라고 말했죠. 그동안 박연진은 슬기에게도 험한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결국 슬기도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복수도 이루어지려면 대본 대필에 대한 폭로가 나와야지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스타 기상캐스터의 거짓 껍데기가 벗겨지고 대본 하나도 못 쓰면서 남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던 쓰레기 같은 본 모습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폭로에서 정말 중요한 건 김경란의 의도입니다. 문동은 박연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천천히 말라 죽일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김경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학창시절 때 팔짱을 끼고 있었죠. 가는 길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전개 방법으로 최종 목적지인 최악의 쓰레기 박연진에게 도달하겠죠. 김경란도 하나하나 조금씩 오픈하며 박연진을 최악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박연진 대본 대필 폭로로 그녀가 무능력한 거짓말쟁이였음을 세상에 알려 전 국민에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그 다음 하나하나 조금씩 더 강력한 폭로가 이어지고 박연진이 완벽하게 죄값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